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라는 가사를 제가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밀쳐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원래 그렇게 이제 하잖아.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이거를 그때 당시에 본인을 좀 성대모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네가 날 쳐밀도 그래서 인도로 그래서 쳐밀도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에 출연을 해서 그 몰래카메라 특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리자마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되게 보고 싶었던 얼굴이에요. 6년 만에 우리 라스를 찾은 존박, 존박 씨가 나오셨어요. 오늘 출연한 목적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첫 라스 출연이 2011년이었거든요. 정재용하고 그때 같이 갔었지. 맞아요. 오, 기억하시네요. 맞아. 신기하다. 구라 형 턱을 잡았었거든요. 좋은 기후들 받아가려고. 그래, 그때 그 축축한 느낌이 너였구나. 맞아. 아니, 잡았는데. 그렇게 축축하지 않아요. 무슨 저기 있잖아. 아쿠아맨 잡은 것처럼 그 축축한 느낌이 있어서. 턱 하루방, 하루방이라고. 킹그레시 턱 잡고 손을 밀면 괜찮거든요. 오늘 라디오스타 여기 녹화 그냥 무사히 끝냈으면 좋겠네요. 다 한층이 있네. 원래 그러진 않는데 워낙 떨려가지고 그날 근데 그때 제가 턱을 잡고 그때 되게 좀 일이 잘 됐었어요. 첫 앨범도 내고 해서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기운 나이 50 넘었는데 야 나이 50 넘었는데 그거 뭐 네. 근데 네 턱도 만만치 않아. 근데 네 턱도 만만치 않아. 뭐 그럼 서로 한 번씩 가볼까요? 그리고 아 괜찮을까요? 아유, 아주 오랜만에 잡네. 아주 오랜만에 잡아. 지금 오늘 저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박이도 잘 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이도 잘 되지. 턱 잡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아, 옛날에 그냥 이경 씨로 나가. 나도 한번 잡아봐도 돼요? 아, 그래. 나도 신곡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래, 네. 알았어. 네. 그래, 아유. 그래, 아유. 네. 근데 또 출연을 앞두고 또 회사에서 입단속 시킨 게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그게 뭘까요? 아, 회사에서 좀 제발 얌전히 있다오라고. 너무 뽕을 빼니까 되게. 춤, 개인기. 눈누난나 이거 말하는 거지? 네네. 니냐 니뇨 뭐 이런 거. 궁금하다. 아, 눈누난나 화살구나 화살. 그치? 눈누난나 그거지 그치? 제시. 아 제시구나. 아 니냐 니뇨. 니냐 니뇨 또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웃기려고 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다음 계약 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재밌는 걸 싫어하시나 보다 회사에서 네 다음 이제 앨범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시는 거 그래 아니 분위기 있고 뭐 그리고 또 이제 또 나이가 이제 한 마흔 됐죠 만 34이에요 아 이제 34밖에 안 됐어?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40대로 보여요? 아 나는 중후에서 어려 보이는데 아, 그래요? 어려 보여 어려 보여 34이야. 치과 의사. 치과 의사 느낌 있다고. 좀 의사, 그래, 치과 의사 같은 느낌. 그때보다 훨씬 더 멋있어, 지금. 네, 그런 느낌이 나. 시원하다. 결혼했어? 오, 네, 결혼한 지 2년 됐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모르고 있고 내가 보니까 저기네 그 개인기하고 그러는 거 저 처가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 건 있어. 아닌데. 처가 아유 가능해요? 박서방 그만해. 아니 박서방 그런 걸 좀 그만해. 당신 거 좀 뭐 그런 그래. 압박은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어? 우리 대표님이 제일 심해요. 아, 네, 그래. 그런 압박은. 네, 네. 아마 처가에서 압력을 넣었을 거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앨범을 작업 중인데. 저 혼자 신나고 설레이고 있어요. 왜냐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서. 기대된다. 한창 준비 중이에요. 박이 노래 좋지. 네. 가을을 부르는 목소리 또 존박 씨. 슬슬 제철 맞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아, 네, 사실. 네. 제철. 그렇죠. 가을은 전어랑 존박이지. 맞아요. 아, 여름에는 사실 비 시즌이에요. 네. 막 제가 신나는 곡이 많거나 그렇지가 않아서 이제 가을에 좀 더 바쁘고 이제 겨울에 잘 어울리는 발라드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부터 좀 몸풀기를 네. 네. 아니 또 전문적인 그 행사 분야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여대 행사를 좀 많이 가는 맞아.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대학교 축제를 가면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허각한테 관심이 있지. 남자는 허각이지. 네, 남자는 허각이지. 남자는 허각이지. 창을 하잖아. 네, 오랜만에
가면 존박 씨 노래 부를 거예요. 왜냐면 부르기는 네. 더 쉽거든요. 아, 남자끼리 가면 허강 노래 부르고 여자가 섞여 있으면 존박을 쳐요. 그래서 여대 행사를 좀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뭘 해도 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꽁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눈웃음 예쁜 여자가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뭐 보는 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웃고 있지. 스킬이 1세대 오디션 스타 존박 인생을 바꾼 프로그램 있죠. 네, 제가 슈퍼스타 K2라는 방송에서 이제 준우승을 하면서 가수가 됐는데 네. 근데 우승자가 누구지? 허각이요. 각이구나. 각이구나. 각박으로 노래했잖아요. 각이구나, 각이야. 아직도 존박 씨 회자되는 레전드 무대가 있죠. 네. 아, 이게 다들 벌써 다들 벌써 코웃음을 이게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회자가 됐다기보다는 가사 실수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진짜 한국말을 못해서 노래 미션이 나오면 일단 모르는 노래였고 그래서 멜로디도 처음 외워야 되고 가사도 외국어 외우듯이 그냥 그렇죠. 발음을 외웠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미션 그룹 미션 중에 하나가 2AM의 죽어도 못 보내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라는 가사를 제가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밀쳐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원래 그렇게 하잖아. 그때 휴대폰도 없고 뭐 사전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이거를 그때 당시에 본인을 지금 성대모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받았는 거야. 기억을 받았는 거야. 기억을.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그래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앞 순서 멤버들이 가사 실수를 쭉 하면서 압박으로 찾아왔구나. 네. 그러고 이제 제 턴이 됐는데 저도 이제 너무 막 떨리는 거죠. 아무리 네가 날 첨일도 첨일도로 그래서 첨일도 했구나. 야, 이 첨일도가 뭐야? 할 때 그거를 누가 영상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어려도 아픈 것 똑같아 잘 모른다고 긴장감한테 진 것 같아요. 이런 깊은 상처가 어떻게 나겠어. 아무리 네가 날 쳐밀도 저를 쳐밀도 이제 다음 가사 기억 안 나요. 맞아. 망했다. 이제 근데 저기 우리나라 허각이가 허각이가 아주 절망적으로 고개 숙인 허각이가 허각이가 아우. 그리고 최근에 그 공연을 갔는데 이걸 또 선물을 받았어요. 귀여워. 첨일도라는 칼이군요. 첨일도. 아, 첨일도. 그래서 페스티벌 무대였는데 이제 제일 앞에 계신 남자분이 이걸 막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콘서트 하면 응원봉 같은 거 요 첨일도 모양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오, 괜찮다. 괜찮을 것 같아. 네. 자, 본업보다 이제 부업 천재주 존박. 예능의 길로 인도한 예능의 아버지가 있다고요? 고정 예능을 이적 씨랑 같이 했어요. 이적 형이랑 페이크 다큐를 찍었었는데 방송의 적이라는 방송이었어요. 맞아. 또 저 하면 떼낼 수 없는 냉면. 이조기가 가르친 거야? 이제 니냐 니뇨 뭐 이런 거 그래. 하다가 그런 꼴이 됐는데. 아, 근데 냉면을 잔뜩 먹었더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제가 뮤직팜이라는 회사를 이제 2011년 초에 들어갔어요. 저기 형이 있는 회사인데 그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신고식 비슷하게 술 냉면. 그러니까 이 시카고에서 온 청년이 얼마나 이 평양냉면을 잘 먹나 제 생각에는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장충동에 가서 사주셨는데 막 되게 센 척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음식 뭐 원래 사람들이 그 첫입에는 맛없어 하고 그 먹어봐야 있죠. 그렇죠. 몇 번 먹어봐야 아는 맛이다 하면서 소개시켜 주셨는데 전 첫입부터 너무 상쾌하고 상쾌하고 슴슴한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슴슴한 걸 알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 형이
저를 좀 이뻐하고 인정해주는 아, 그런 느낌이구나.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적영 덕분에 냉면을 알게 되고. 네, 근데 광고도 찍으셨잖아요. 아니 광고 안 찍었어요. 아, 아직 안 찍었어요? 왜 광고는 나 찍은 거 같아. 둥 찍을 만한데 둥 왔는데 네. 평양냉면 아니라고 거절. 거절할 수 있네. 거절할 수 있어. 카모로 했는데. 카모이라서. 허술하지 않아서 걷어 찼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전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난 평양냉면을 좋아하는데 오늘 갑자기 TV 나와서 막 둥냉면을 어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너무 그 자본주의에 굴복한 사람. 뭐 있어? 뭐 굴복이야? 아 그렇긴 한데 지금은 또 제안을 안 해. 지금 제안을 안 해. 지금은 소면도 찍어. 우동이든 뭐든 다 찍습니다. 살이 연이만. 이적이 키운 예능인 좀 봐. 덜덜이 이미지에 비해서 또 해명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에 출연을 해서 그 몰래카메라 특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한창 좀 덜덜이 역할의 예능을 많이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김태호 PD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도 약간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근데 그걸 기대하시는 줄 알고 내리자마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한번 연기를 했죠. 나름 반전이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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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슨 TV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적 씨랑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적 씨랑 왜 그러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예요. 오, 다 나왔는데. 울려보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 캐릭터를 한 거야. 네, 당연히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MC분들도 연기로 받아들이겠구나라고 아. 하고 저는 그냥 그러고 이제 스튜디오로 들어왔는데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다들 야 막. 너 많이 당황했지 하면서 막 챙겨주시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 저 사실 뻥이에요 이러면은 그치 되게 좀 야 같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 되게 안 좋게 보실 것 같아서 캐릭터로 계속 방송을 했는데 그 클립이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서 폭발을 하고 댓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아, 존박 저렇게 선한 사람이었구나. 순수해 보인다. 어, 너무 좋아해. 순수하다. 그 이미지 너무 좋아. 기본적으로 약간 띠일 하면 약간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 띠일 하면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지. 좋게 성공. 그럼, 야, 그거 있잖아. 맛 들리면 그거 못 빠져나와. 16년 났어요. 정말, 정말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중독이야. 맞아, 맞아. 중독이야. 좋은 거죠.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서야 뭐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뭐 아니 그냥 이제는 뭐 저기 뭐 결혼도 했고 처가에서도 그렇게 써 그런 이미 좋아하지도 않고 아, 나름 취재인데 네. 언제까지 띠라는 걸로 갈 거야 이렇게.